제가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3년 전에 별안간에 딸이 하나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세계적인 조은기 목사님 그 말씀으로 이순의 나이가 되도록까지 물론 중간에서 잠시 삐딱선을 탔지만 그때는 왜 삐딱선을 탔냐면 여의도 허 벌판에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황당 시리즈구나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때 삐딱선 탔다가 결혼을 했는데 믿음만 싹 빼놓고 세상 조건 차려서 결혼을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좀 쩜쩜쩜 해갖고 아 여의도에 교회가 세워졌나 와봤더니 교회가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 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3년 전에 딸을 하나님이 별안간에 데려가셨어. 그때 저는요 그냥 무너졌어요. 아프지도 않고 물론 이제 좀 아팠다 말았다 그랬지만 뭐 무슨 뚜렷한 병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세상 말로 맛이 갔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온 사람들이 그랬대요. 엄마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현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즉, 누구네 집 딸이 죽었대. 그 정도.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 딸이 죽으면, 그집딸 죽었대. 어떻게? 어떻게? 정말 안 됐다.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다가 좀 뚫고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발이 나기 전날. 아들이 막 울면서 그랬어. 엄마, 자식 보내는 엄마 맞냐고. 그래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우리 아들이 저 말을 하지? 거기까지밖에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엄마가 딸이 해돋이 간다고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엄마도 맛이 갔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처음 겪으니까 이게 맛이 갔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현실 감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오면 인사도 하고, 아, 여기다 부지도 내라고. 그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났는데,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때부터 뭐, 현실 감각이 한달 안에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내 딸이 장례를 치렀어. 근데 왜 나는 울지 못했을까? 왜난 슬퍼하지 못했을까?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를 살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장례 다 끝났어. 왜 나는 그때 실컷 울지 못했을까? 왜 슬퍼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야. 수면제. 그런 거 먹어도요. 한 시간 딱 되면 깨버려요. 가슴 다 철컹 내면서 다 깨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3년이 갔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교회에서는 그러죠. 믿는 사람들께 슬퍼하지 말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독이 되는지 말인지 몰랐어요. 울어도 시원찮아. 울면 가슴이 찢어져서 울지를 못하면서도 그 일밖에 없으니까. 딸이니까 젓가락을 봐도 슬프고. 왜 요즘 친정엄마들 살림해 주잖아요. 빨래를 봐도 슬프고, 빨아도 슬프고, 널어도 슬프고, 수저를 봐도 슬프고, 옷을 봐도 딸이 사준 거니까 못 입어. 다 슬퍼. 그냥 어떻게 내이한 몸이 키워. 어디 될 수가 없어. 밤에 잠못 자요. 수면제 먹어도 안 돼요. 우울증약 먹어도 안 돼요. 신경안정제까지 먹었어요. 근데 내가 신경정신과 병원을 다녀보니까 전 진짜 바라고 싶어.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러면서 잠몇 시간 잤어요? 얼마큼 잤어요? 어떻게 잤는데요? 아, 그럼 약 늘려줄까요? 신경안정제 더 줄까요? 그럼 우울증약 더 늘려줄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컨트롤을 하려니까 제가 생물 2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분야는 또 지약이야.
전 의대를 안 갔으니까 거기까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컨트롤 못 하겠는 거야. 이걸. 그래서 더 먹어도 더 심해. 잠이 화딱딱 깨면요. 안 와요. 저는 잠잘 자던 사람인데, 난 흔해 빠진 게 잠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약 눌려도 차도가 없어.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아, 어떻게 할까요? 아, 눌려줄까요? 아, 더 줄까요? 그러면서 저는 죽어갔어요. 왜? 우리 대단한, 정말, 이상구 박사님이 유전자가 꺼졌잖아요. 죽을 먹는데 한 숟갈 먹으면 두 숟갈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머리가 막 뺑뺑 돌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죽도 못 먹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작년 설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살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랬어요. 어린애를 생각해봐라. 엄마를 잃은 그 어린애를 생각해봐라. 어른이 돼서 그러면 되겠냐? 맞아요. 엄마도 없는 그 외손녀를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그 외손녀가 한 말.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 말을 내가 주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돼서 내가 작년 설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엄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이랬어요. 엄마 이러면 우리 다 죽어.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은 이래야 되냐고. 그래도 왜 그때 말했냐면 딸이 벼랑간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준비를 하라고. 엄마는 그래도 간다는 걸 준비를 하라고. 그런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엄마가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3년 동안 버티던 엄마가 유언을 했어. 저는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어떻게 할수 없었냐면 죽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자살을 하면 지옥 갈것 같아. 그러면 딸을 못 만나잖아. 천국 간 딸을 못 만나서 그냥 그 막연히. 그러다가 이상구 박사님의 유전자가 꺼졌다. 우리 생체 전자파. 생기. 악령, 성령. 성령이 있어야 생기가 돌아서 뇌가 작동해서 유전자가 켜진다. 내가 먹는 우울증 약에 세로토닌 재흡수약이 있었어요. 난 세로토닌 뭐 재흡수 저지약인가 아무튼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약국에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 선생님한테서 물어보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왜그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를 주는지.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를 갔어요. 교보문고 가서 의학책을 보니까 제가 생물투를 했기 때문에 봤더니 뇌에서 혼동이 와가지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다가 다시 재흡수된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살 길이 없었어요. 세로토닌이고 뭐고 가나 여기서 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내시경을 하니까 위도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고. 나는요, 우울증 약이 그렇게 소용없는 건지 몰랐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다, 그거 알아보니까 다그 같은 동네 약이더만. 근데 잠이 안 와요. 깨면 말똥말똥해. 자꾸 늘어가. 그러다가 이상구 박사님의 유전자를 켜라.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의 제가 90년대인가 그때 젊었을 때 방송국에 딱 떴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센세이션 났는데 어느 날딱 안기셨었어요. 그래갖고 막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딱 여기 유튜브 보니까 뉴스타터 그거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유전자를 켜야 된다. 유전자를 켜야 된다. 성령, 악령, 잡신, 잡신놈들, 정신님들.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유전자가 켜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해. 당신보다 못한 사람 많아. 나도 알아. 근데요. 안 돼요. 너무 슬퍼서 안 돼. 내 딸이 살아 돌아오기 전에는 안 돼. 이 슬픔이 안 돼요. 하루하루 살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를 통해서 유전자를 켜라. 그러려면 생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 유전자가 켜지면서 그 슬픔이 승화가 되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야.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은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모션을 해요. 어제는 제가 박사님을 만나서 저는 하도 목사님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저 입에 뱄는데 박사님을 만나서 박사님의 그 정말 박사님만의 그 모션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액션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 모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분이 아니 모션이 그런 모션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무장 해제된 그 모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그 해제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그 여기서 진짜 저는 제 막 그 DNA 유전자가 막 그 박사님 막 여러분들 깨지신데 이럴 때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 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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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어떤 때는 박사님이 그러셨어. 누가 아멘을 조그맣게 했는지 아멘 좀 크게 했으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럴 때 내가 저 자리 가야 되는데 난요 무조건 우리는 그 박사님 보러 가야 된다. 난 진짜 내 맘 같아서는요 박사님을 보자마자 박사님 그리고 막 진짜 이렇게 손을 잡고 막 뛰고 싶었었어요. 내 마음이 그랬었어요. 아니, 내가 뛰어도 내가 모자라. 세상에 그 슬픔이 안 느껴지는 그런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었는가를 세계적인 의학자이신 이상구 박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의대를 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그 신비한 그 우리가 그런 건 있죠.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 그래서 우주의 천체학은 과학자가 밝혀야 되고 인체의 신비는 의학자가 밝혀야 되는데 저렇게 대단한 박사님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목사님만 외치고 살다가. 그 박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나 보니까 속초에 계시다는 거야. 어떤 분은 미국 가서 만났는데, 위마 가서 만났는데, 속초에 계시다는 거야. 세상에. 전요, 이 뉴 스타트에 서서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요,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내가 도대체 그 뉴 스타트, 그 박사님이 그 유튜브 볼 때요, 여러분들, 삐지친다. 그럴 때야 그 에너지가요. 그냥 내 가슴으로 확 오면서 내가 왜 그동안 슬펐나? 저는요 그동안 할 일이 없었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쉬지도 못해요. 쉬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못 움직여요. 의욕이 없어서요. 근데 지금 할 일 너무 많은 거야. 그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슬프면 나는 남편이 배낭 안에 죽은 사람이 그랬대요. 자식을 안 데려가서 감사하다고. 근데 나 감사할 언덕이 없는 거야. 자식을 데려가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되나? 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박수도 안 쳤어요. 신나게 치던 사람이 내가 지금 박수 치게 생겼어요? 나 못 쳐요. 나 지금요 불교로 가고 싶은데 지옥 가까봐 못 가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도 일부러 늦게 갔어요. 짜증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식 잘 되려고 저는요 아동 성교회를 하거든요. 어린애들이 순수해가지고 막 그 사랑을 주면 막 달려와요 품으로. 근데 거기 뻣뻣이 서서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오신 권사님이 할렐루야 같이 해. 그럴 때 저 딱 대놓고 그랬어요. 권사님 나한테 더 이상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요 몸부림치고 서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가르쳐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네 환경을 증거로 삼는다고. 그런데도 회복이 덜 됐는데 이상구 박사님 그 말이죠. 아, 내가 왜 슬프지? 그게 됐어요. 내가 왜 슬프지? 내가 왜 슬펐지? 딸 죽은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내 유전자 켜야 돼? 내 유전자 켜려면 정신님 모셔야 돼? 잡신놈들이 지금 내 유전자 다 꺼놔가지고 지금. 남편이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냉개를 꽂고 못 먹으니까. 이번에 또 요양원 보낸다 그랬어요. 아, 내가 봐도 할 말이 없어. 병원에 가도 할게 없어. 소화 촉진제? 소용없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시죠? 모션 하시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아멘. 제가요, 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슬퍼했을까? 제가 얼마나 슬펐냐면요, 그 애의 화담숲을 갔어요. 갔는데 전요 얼마나 슬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을 보고요, 꽃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세상에 꽃이 슬프다는 게 말이 되세요? 꽃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꽃이 핀게 슬퍼서 사람들 이랬어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화담숲. 어머, 화담숲에 꽃 이렇게 예쁘게 몰랐네. 세상에 꽃을 보면 볼수록 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 사람들한테 지장 갈까봐 옆으로 가서 저기 가서 속으로 막 울면서 겉으로는 찔끔찔끔 눈물 짰어. 그러면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언제고 내가 꽃을 볼때 꽃이 예뻐야 내가 회복되는구나. 그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꽃이 그렇게 슬퍼요. 세상에 꽃이 슬픈다는 게 말이 돼요? 꽃만 보면 슬퍼서 울었어요. 나는요, 슬픔이요, 무섭다는 거를 알았어요. 아픈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왜? 죽을까 봐. 너무 슬퍼서 헤어나질 못해. 우울증? 나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사람 잡는 게 우울증이야. 누가 말해도 안 돼. 안 돼. 근데 자식 죽은 사람이 좀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들어오더라고. 근데 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약 올라서 안 돼. 야, 네 자식 죽어봤냐? 안 돼요. 그러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에너지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하시죠? 저 여태까지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성경 말씀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사는 거야. 내가 왜이 세상에 붙잡혀서 그렇게 슬펐던가?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뉴스타도 볼 때마다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박사님의 그 모션. 야, 정말 다시는 못볼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몇년 있으면 70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못 봤는데 뭐 앞으로 보겠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요. 여기서 막 어제 그러셨죠? 기쁨이면 100%라고. 그 기쁨이 이제 확 올라오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나는요,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웃지 못하고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웃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근데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요. 여기 혹시 우울증으로 와 계신 분들 그냥 박사님 말씀 그 말씀을 꽉 잡으면요 저처럼 살아요. 저는요 야 진짜 저는 진짜 놀랬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댓글에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없이 써서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상구 박사님이 계시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박사님은 보배라고. 아니 미국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어? 세상에 저는요 그이 속초가 아주 아파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슬퍼. 왜냐면 딸하고 다 다닌 곳은 다 슬프고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속초를 많이 놀러 다녔잖아. 휴가를 다니고 요즘에 딸 가진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사실 진작부터 가자고 누가 권사님이 했는데 사실은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그 슬픔에서 못 나올까 봐. 근데 그 박사님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박사님을 만나러 가자. 속초는 박사님이 계신 곳이야. 뉴스타트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와서 뉴스타트를 보는 순간에 마치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거.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봤으니까 그럴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영적인 환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요. 이 표현을 어떻게 다 어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서서 박사님 그 모션 하시면서 그래 샥 이렇게 할때그 스파크 되는 것 같은 거 그러면서 내그 유전자가 켜지는 거. 전요 제가요 이렇게 배고프지 않으면 잘안 먹는데 요즘에는 모임에서 아유 별로 배도 안 고픈데 그막 여자들은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배 타령했어요. 내 배를 봐라. 나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먹자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주스모 모임을 좀안 가졌는데 제가 44kg까지 나갔어요. 배가 막 쭈글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배타령한 거 용서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배타령 안 하겠으니 배 나와도 좋으니까 먹게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식당에서요 배 나와가지고 먹는 사람 보면요 제일 부러웠어요. 저것들은 뭔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잘 먹나?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먹는 거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회복돼가지고 제가 막 먹어서 지금 이제 55kg, 56kg 나가요. 근데 배타령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상구 박사님, 그 모션. 모션. 여러분들, 이거 나갈 때요. 여러분들 그때 스파크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저는요. 생각해보세요. 응? 오죽하면 아들한테 유언을 했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세상 그게 말이 되냐고. 며느리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믿음 어딨냐고. 그 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믿음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까지 같이 안 했으면 내가 과연 그게 다 회복됐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셔도 어쩌면 그렇게 막 와닿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안 와닿는 거지. 우울증이요, 무섭다는 거요. 난 정말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알았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있으면요, 여기 뉴스타트에서 못 고치면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어떠한 슬픔도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울증 걸리신 분요, 안 되면요, 여기서 될 때까지 하고 가세요. 박사님, 그 모션, 될, 있습니다. 할 때, 딱 받으시면 유전자 켜집니다. 감사합니다.